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. 소통과 탈권위는 합격점, 그러나 외교, 안보, 그리고 인사에서는 불합격점을 받은 것 아니냐.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 한국일보에 뭘 잘했냐, 뭘 못했냐, 쉽게 말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점은?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1등은 39.9%. 시민이나 참모와의 격이 없는 소통을 이전 정부에 비해서 잘했다. 거의 40% 가깝게 이거 참 잘했다. 2등이 검찰 관련 인사 조치 잘했다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지. 아이, 저거 잘했다. 7.3%.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의 이 눈물.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. 근로자의 정규직화 잘했다. 5.9. 국정교과서 폐지 잘했다. 5.8. 4대강 사업 감사 5.8. 그리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.3% 잘했다. 쭉 이렇게 갔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점 공평하게 질문해봐야겠죠. 잘 못하는 점은 이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로 1등으로 꼽힌 게 외교 안보 분야 21.5%.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분야는 참 잘못하고 있다. 1등으로 꼽혔습니다. 그리고 14.9%가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 우려, 이른바 우리가 촛불 계산서라고 부르는 것들, 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들, 14.9% 잘못했다. 그리고 3등이 보수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, 문재인 정부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. 11.9%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. 네 번째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, 그리고 일자리 저출산 문제 등 당면과제 해소 불안, 적폐청산 등 개혁 추진 어려움 등등이 잘못하고 있다고 꼽았습니다. 그런데 아마도 그중에서 제일 큰 21.5% 외교 안보는 북한과의 문제, 그리고 아마 사드와의 문제일 것 같아요. 김 교수님, 잘못하고 있다는 외교 안보, 잘하고 있다는 격이 없는 소통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치 성적표가 나온 건데요. 지금 사실상 그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취임 초 한 달에 이 높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지지도를 보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흡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, 우선 따끔한 한마디에 그 격려 겸 충고에 말씀드리면, 높은 고공의 지지도는 자기한테 내려오는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 무게입니다. 왜냐하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80%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잘했다는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잘해달라는 기대의 희망이거든요. 기대가 높다는 것은 이후에 4년 11개월 동안 남은 기간을 잘못해버리면요, 실망이 더욱더 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박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집권 측에서는 이 고공행진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, 기쁘게가 아니라 무겁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아까 그 예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통 문화,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이 없는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화를 보여준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, 정말 이것은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걸 생각합니다. 예. 워낙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불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, 어찌됐든 간에 이 다음 대통령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이상 정도의 소통을 보여야만 이제는 되지,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날 정도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예. 그러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. 소통은 참 잘했다. 예.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는 소통을 보여주는 모습, 이미지, 이런 것들은 사실 보여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 플러스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실력과 효과, 또는 정책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, 그런 면에서 아까 여기 한국일보에 나온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게 외교안보의 좀 미숙함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온보 이 돌직구수에서도 계속 며칠 동안 사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외교안보에 관한 하는 이것들은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외교적 비전과 현안에 대한 엄정한 접근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부터 실력의 영역이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첫 단계이긴 합니다만,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 이 우려를 부수실 수 있는 아주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